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자, 월리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저희가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반도체 쪽, IT 쪽을 보신다라면 뭐 반도체 뭐 DDR5라든지 EUV 관련돼서 보신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좀 조용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OLED 쪽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OLED 수요가 조금 강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일단은 뭐 노트북이든 하이엔드 제품 쪽에 대해서 OLED 패널 적용이 많아지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디지털 수요가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이 OLED 패널을 좀 확대하고 있죠. 아이패드 같은 경우 OLED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고, 또 VR, XR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시장은 자동차입니다. 전자부품 쪽으로 해서 요즘에 계기판이든 뭐든 이 디스플레이 적용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좀 차량이 좀 좋아질수록 고가 제품으로 갈수록 OLED 패널을 적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쪽으로 해서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관련된 기업들 좀 주목해 볼 수 있고, 또 삼성은 반대로 또 대형 OLED 시장으로 해서의 어떤 강한 투자를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일단 중소형 쪽으로 보신다라면 선익 시스템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OLED 전체로 본다라면 이눅스 첨단 소재도 나쁘지 않다. 오늘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반도체 쪽은 하락폭이 좀 더 크지만 OLED 쪽은 그래도 좀 버텨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여전히 좀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아직은 남아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OLED 수요 증가와 관련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선익시스템과 이녹스 첨단 소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2차 전지주가 랠리를 펼치면서 이제 리튬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도 흐름이 좋았고 오늘도 뭐 잠시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몇몇 종목은 여전히 좋은 모습인데요. 2025년 이제 글로벌 리튬 수요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두 배 가까이 뭐 증가할 전망이고요. 리튬 가격이 최근에 한 달 정도 살펴보니까 한 14.3% 하락했는데 리튬 관련주들은 좀 상승하고 있잖아요. 리튬 가격을 이제 그곳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수요나 최근에 이제 증설 이슈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관련주들은 좋은 모습인데, 에코프로 오늘도 한 2% 지금 이제 뭐 강보합까지 이제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에코프로에서 리튬 쪽에 해당하는 회사가 뭐가 있냐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지난 14일에 고순도 수산화 리튬 제2공장 착공식도 있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리튬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해외 쪽에서는 GM이 이제 1월 말에 리튬 광산 업체를 약 8,500억 원에 지분 투자한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테슬라가 캐나다 리튬 채굴 업체 인수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정부도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은 상황이죠. 다음 달에 그러니까 4월에는 이제 국내 기업 대상에서 그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이제 미국 주도로 이제 출범한 거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돼서도 이제 광산 사업 안내도 예정하려고 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관심 많은데, 그래서 리튬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은 상황이 관련된 종목들에도 좀 주가가 반영되고 있고, 뭐 가격과 상관없이 뭐 수급이 되는 종목군들, 증설 이슈 있는 종목군들로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리튬 관련주 관심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오늘 포스코 ICT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로봇주들이 강한데 결국에는 이제 자동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포스코 ICT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물류 자동화 관련해서 상당히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이미 인천공항 관련해가지고의 물류 관련된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도 수요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포스코 그룹 관련해서 어떤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은 또 다른 또 수주를 계속해서 넓힐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장 관련해서의 어떤 새로운 또 성장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ICT 최근에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고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모아가고 있다라면 뭐 여기서 조금 공격적으로도 진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 단기 목표가는 8,5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ICT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드림텍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주가는 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상황인데, 그 삼성전자향 스마트폰 각종 모듈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7년에 이제 유니퀘스트의 피인수가 되었고, 이제 3년 전에는 나무가를 인수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회사인데, 최근에 작년에 이제 3분기까지 실적만 확인해 보셔도 실적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G 플립 4나 이제 폴드 4 판매량 호조로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것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스마트폰 관련돼서도 이제 모멘텀이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스마트 의료기기 쪽으로 플러스 알파 그쪽으로의 모멘텀을 추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도 공장에서 2024년에 이제 가동 목표를 하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스마트폰 부품 모듈도 생산하려고 하지만 스마트 의료기기도 함께 생산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로는 9,450원, 목표가로는 1,400원, 손절가 8,950원 제시해 드리는데,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지난 1월에 삼성전자 통해서 갤럭시 품질 최우 수상도 받아서 이번이 총 다섯 번째 이제 수상한 것도 알 수가 있고, 좀 대표 이력도 좀 특이하죠. 과거에 좀 삼성증권이나 리먼 브라더스에서 재직했었고 왓튼스쿨 MBA에서도 있었던 만큼, 그래서 좀 인수 관련돼서도 좀 능력이 있는 것도 좀 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드림텍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